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입니다. 지금 사례 제목 보신 것처럼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이 두 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. 일반적으로 자동 말소가 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. 이제 이번 사례는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도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. 일단 사실관계부터 볼게요. 일단 이거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에 올라온 사례이고요. 올해 3월 19일 날 올라온 해석 사례입니다. 이 사례자는 사실관계를 보니까 2019년 6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단기 민간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네요. 그럼 이 B주택이 바로 거주주택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2020년 8월 18일이 지납니다. 이 날짜는 무슨 날짜일까요? 이제 이 날짜가 민특법이 개정이 됐죠. 단기 민간임대와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, 매입임대가 폐지가 됐죠. 그 폐지가 되는 그 관련 민특법이 개정이 된 때입니다.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2023년 2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합니다.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이 사례자는 A주택을 제외하고 난다면 B와 C만 놓고 보면 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C주택을 취득했죠. 그러면 B와 C만 놓고 본다면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되겠죠. 자, 그 상태에서 2023년 7월 달에 이 A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됩니다. 왜냐하면 단기 민간임대니까 네, 4년 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죠. 자, 이렇게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그해 12월 달에 2년 이상 거주한 이 비주택,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자, 이때 비주택을 팔 때 B와 C, 일시적 2주택, 그리고 A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자동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적용받아가지고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이제 이걸 이 사례자가 물어봤는데 예, 답변을 보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물론 단서는 있죠. 조건은 A주택은 자동 말소가 되기 전까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했고 B주택은 생애 한 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입니다. 자, 이 조건 하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. 그 말은 곧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이걸 조금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, 이겁니다. 이 사례자는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B와 그리고 단기 민간인데 등록했다가 자동 말소가 된 A주택이 있고 새롭게 C주택을 취득했죠. 근데 C주택은 B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취득한 거니까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된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자동 말소된 장기 임대주택의 특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주택이 단기 민간임대로서 자동 말소됐잖아요. 이 사례에서는 2023년 7월 달에 됐으니까 자, 그렇다면 자동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제 그게 바로 자동 말소된 장기 임대주택의 특례입니다. 자, 이것과 B와 C가 역시 일시적 2주택이니까 이 두 가지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한 거냐?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.
다만 조건은 있겠죠. 자, 파는 시기가 이 B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면, 첫 번째, 이 A주택이 자동 말소가 된 날,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, 그리고 이건 이제 엔드 조건입니다. 5년 이내이면서, 그러면서 이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거죠. 왜냐면 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,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이 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이 비주택을 양도할 것, 이두 가지가 모두 조건이 충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A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, 그리고 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2년 이상 거주한 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바로 국세청에 답변했던 거죠.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질문과 답을 제가 글로 써 놓은 겁니다.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. 이 글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그림에서 나온 대로 중복해서 적용되는 거구나. 다만 이제 중복 적용이니까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,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인 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아닌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잘 아시죠? 일시적 이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는 중복 적용이 돼. 이건 잘 알고 계세요. 근데 이게 딱 말소가 되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지는 거죠. 그럼 말소가 되면은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파는 건 알겠는데, 이럴 때도 과연 일시적 이주택으로 가능할까? 이 의문이 생기는 건데, 이때에도 가능하다는 것잘 체크하시고, 자,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이게 된다는 건 어떤 것도 될까요? 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 말소의 경우도,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?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, 그리고 신규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, 또한 가지 주의하실 것. 자, 이렇게 비과세 받았다면, 자, 이 사례자는 평생 한 번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걸 사용한 겁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이렇게 팔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례자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거예요. 비과세가 일시적 이주택이니까.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이 자동 말소된 A주택을 지불 안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걸 사용한 겁니다. 그래서 평생 한번 기회 썼다는 것,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정말 진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,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